안녕하세요. 홍월입니다. 자, 이번에 찍을 이거는 여기 밑에 있는 자다가 납치당한다. 이 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드는 라마가 주기 때문에 또 트레일러와 연관이 될 수, 연관이 아니구나. 아마 이거는, 어떤 밴에 타고 있는 납치당한 우리의 친구분 NPC를 구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시고 임무를 시작하시고 옆에 있는 저의 MR 루피앙을 타시고 뭐 어쨌든 일단 자기 개인 차량을 타시고 저기 바로 목표물인 레로이를 구하러 달려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아마 저처럼이 아니라 5랭크부터 차례대로 이런 임무를 계속 하시면은 자동차 스킬도 올라갈 것이며 여기 사격 스킬도 올라가고 그리고 더 후반에 가면은 헬기 운전, 비행기 운전, 그리고 전투기 운전 이렇게 많은 것을 할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자기의 스킬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이런 임무들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시면은 매우 알다고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머리가 텅텅 비어져 갖고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게임은 거의 다 스킬이 있기 때문에 스킬이 어떤 스킬이냐면 게임의 그런 스킬이 아니고 아야 이렇게 죽이시고 여기 레로이를 상점에 데려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가다가 이게 옆에서 총을 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좀 힘든 그런 임무가 되겠고요. 자, 어쨌든 상점까지는 3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달려가셔서 사람도 치워주시면서 가시면은 이번 임무도 끝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총 쏘는 실력을 늘리시고 싶으면은 이렇게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쏘는 임무를 많이 하시면은 이제 이거는 나에게 소밥이 될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총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NPC가 워낙 총을 잘 쏘기 때문에 총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흐흐. 자, 내가 자꾸 이거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심심하지 않게 제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적군을 쓸어버리는 임무면은 제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효과음을 넣으면서 반동무 시키기 뭐 이러면서 재미있게 플레이가 가능한데 이렇게 하는 임무는 그냥 차 피하고 차 있는 스톰 쏘고 그다음에 목표물을 챙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뭐야? 이렇게 임무 성공을 해주시고, 자, 이번 달러는 7200달러, IP는 1705, RP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랭크가 올라갔죠. 자, 여기서 좋아요를 눌러서 50 RP를 챙기시고, 계속하기. 그 다음에 자유 모드를 가시면은 이번 임무도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